스타그램으로 합니다. 이 코너 요즘 괜찮습니다. 스타그램. 이번 주 주인공은요. 바로 박혜진 씨입니다. 만화를 찍고 나왔지만 만화 캐릭터보다 더더더 잘생긴 이 남자. 3D가 2D를 능가한 좋은 예로 등극하며 유정 선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요즘 박보검, 박서준 씨와 함께 박씨 집안을 빛낸 3인의 등극! 훤칠한 외모에 워너비 남친 룩으로 애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태를 뽐내는 바. 코디의 중심은 바로 이 운동화라고 합니다. 소장하고 있는 것만 700켤레가 넘고요.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저희 집에 가끔 택배기사님 오시면 그런 얘기예요. 여기 홈쇼핑 하신지, 여기 홈쇼핑 하신지. 여기 이렇게. 신발 그만 사야 되네. 아이고, 그래도 한 켤레 더 추가해주고 싶은 이 마음은 뭐죠? 자, 문 여성들 밤잠 설치기하는 그 해시태그. 두 번째는 바로 마성의 백허그입니다. 오, 이래요? 다리 풀려, 동공 풀려, 삐진 마음 다 풀린다는 박혜진 쪽 기습봉. 아이고, 막힌 속도 확 줄어주고요. 이자기 뭐해? 천하의 전지현 씨도 그의 백허그 앞엔 콧소리가 대폭발합니다. 이쯤 되면 백허그 중독자 여신은 물론이고요. 남신까지 건드리나요? 아이고, 그러다가 어르신 심장 다칩니다. 우리의 더욱 그 심쿵하게 만드는 그 세 번째 해시태그를 자, 달콤한 기습 키스인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자, 이 장면에 숨겨진 키워드는요. 바로 손미남입니다. 울룩불룩 핏줄이 살아있는 이 진정한 상남자의 손. 이게 바로 여자들의 로망인데요. 설렘지수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 팔까지.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멀쩡한 사람도 손성애자로 만든다는 섬섬옥수죠. 자, 그리하여 탄생한 박혜진 씨의 고정 포즈는 바로 요 선서 포즈인데요. 똑같죠? 이런 한결같은 사람. 또 하나, 사진마다 보이는 이 노란 팔찌.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뜻을 담아 2년 가까이 하고 다닌다는데요. 멘탈도 미남에 등극합니다. 자, 모공이 실종된 꿀피부는 물론이요. 횡단보도도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는 기럭지 미남 박혜진. 이 긴 다리까지 어디 하나 독보적이 아는 데가 없는데 그를 닮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의 파트너 김고은 씨가 싸이 이수지 씨를 묘하게 닮은 가운데 과연 박혜진 씨의 닮은 꼴은요? 이리 보면 키태영, 저리 보면 또 이동희. 어? 신기하네. 그러나 다들 눈치채셨죠? 흑역사 영상을 자체 생산해내며 허경환 씨와도 동물경호 인증. 흑역사. 네네. 자, 이 꽃피 고운 천의 얼굴은 여장도 여신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박혜진 씨예요? 네. 어머나, 같은 남자 맞나요? 깜짝이야. 이분들 안 본 듯 삽니다, 사요. 그 여성성의 빛을 발하던 데가 또 있었죠? 내가 지루하게 될 줄이야. 숨겨진 춤 실력, 소녀시대 G 안무를 야무지게 전했는데요. 어머나. 뭐래도 응원해주고픈 이 남자. 한번 빠지면 답이 없다는 개미 지옥 스타 맞네요, 맞아. 정말 보내기 싫은 유정 선배. 다음에 또 만나요. KBS